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10월 2일부터 감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은 신유월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한로가 되어서야 임수월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신유월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관이 관의 안정을 얻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민합니다. 정관이 좋은 모습이다. 이것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재성의 문제, 즉 예전에 어떤 투자 문제,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금전과 관련된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의 허점, 문서상의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즉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수습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감목분들께는 다소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이고요. 월요일은 개사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날의 일진으로 예상이 되고, 10월 3일 화요일은 갑오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날 개천절이네요. 아마 화요일까지 휴가를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화요일 일진으로는 일단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매여 있었던 속박들이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10월 4일 을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주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갑목이 참고 참고 참다가 본인이 결국 직접 나서게 되는 날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지금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일으키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목요일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술토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미래를 위해서 조만간 다가올 나의 이런저런 준비가 필요해지니 이런저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한다거나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준비를 하시는 날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먼 곳에서 내게 연락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의 운을 살펴봤고요.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접어들어서 편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 주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편재의 기토. 이 편재 기토가 장생의 상황으로 놓이고 무토 정재가 사지 환경에 놓이는 기간입니다. 우선 이 정재의 사지 환경이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요 일진 중에서 마지막 날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계획성 있는 소비 생활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취업이 된다거나, 또 대출이 막혀 있었는데 대출이 된다거나, 어떤 목표가 막혀 있었던 것이 이제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간섭, 누군가 때문에 엎어지거나 없었던 일로 되거나 그런 것들이 취업이 된다거나 취업에 관계된 거 아니면 어떤 계약이라던가 또는 특히 중요한 금전의 부분에서 내가 아닌 제3자 때문으로 인한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을목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간관계에서의 큰 배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날짜 10월 2일 월요일은 개사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오늘 주고받은 말들, 약속들은 흩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망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워 보이기 쉬울 수 있는 날. 그래서 말조심이 필요한 날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이죠. 갑오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즉 내 편이 들어온다. 나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이라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생각만 앞설 수 있는 날이에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표현이 잘 안 되는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인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지인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날. 기존 일이나 관계를 크게 정리하는 흐름도 보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날이고 상당히 차분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급하게 어디 이제 다음 주에 돈을 써야 하는데 얼마가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체크하셨던 것보다 이중으로 돈이 나갔다거나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 체크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요일에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정재가 크게 들어온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신금이 이 차가워지는 부분이라 병화의 온도가 많이 식어가죠. 구설은 늘어나고 병화 입장에서는 이번 기간에서 이 겁재 정화가 수시로 재성의 활동을 간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관의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질문들만 많을 뿐이지 실질적인 나의 실리, 어떤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 이게 바로 지금 기간이고요. 이 신금의 정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겁재의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셔야 되는 패턴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의 실리, 소득, 또 실질적인 보상 등은 떨어지고 또 이 겁재들의 수시로 어떤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병화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월 2일 월요일부터 살펴볼게요. 개사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중요한 일을 제안을 받게 되고 실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날입니다. 어디 먼 장거리 길을 가시게 될 경우 출장을 가시게 될 경우에도 내가 혼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병화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을 얻게 되시고 또 그만큼의 명예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이날 이제 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정상근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갑오일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본인만 양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지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주변을 좀 더 배려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문서상으로 병화가 좀 더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문서상의 이득이 생기는 날. 누군가의 계산 착오로 내가 이득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물건을 조금 더 할인을 받는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일복이 많은 날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좀 섭섭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요일이에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꼬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의 에너지도 다소 좀 떨어지고 또 본인의 화의 에너지도 육고가 되는 날이에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끄럽지가 않은 날, 좀 지연지체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어디 놀러 가셨는데 줄을 서는 대기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할 예정이었던 물건에 대한 구매 자체를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에요. 이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 기해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내가 정리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본 적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해왔던 음식 메뉴를 오늘은 손님들께 내놓지 않고 좀 기발한 퓨전 음식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오늘 오픈할 수도 있는 일진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편재가 들어온 신유월입니다. 겁재 병화는 힘 자체가 무력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재관의 상황 자체가 관의 삭감으로 인해서 다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재성만 왕성해진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정화분들의 입장에서는 관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개인운에서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활동이 왕성해지지는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어떤 환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갈 수도 있고 많이 위축될 수 있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월 2일 월요일은 개사일이에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친정집 부모님께서 어떤 사소한 일로 다칠 수 있는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좀 살펴보셔야 하는 날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날인데 약속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열성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날인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소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조금 차분히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 주변인에게 어떤 이동운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옆팀으로 옮긴다거나 회사를
옮기겠다라고 공표를 한다거나 또는 그만두겠다, 이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나의 경쟁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믿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털어놔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내를 털어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여성분들은 친정집에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기해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맴돌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좀 더 외부의 사람들 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상관이죠. 상당히 바빠지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간 운세다 보니까 크게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데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운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대인관계가 다소 좀 불리하다. 또한 이 상관의 운이 상승을 하면서 상관 신금이 걸록지에 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던 대로 하지는 않아요. 매뉴얼대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역 밖의 상황, 즉 변수가 좀 더 많은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좀 소란스러울지라도 과정은 소란스러워도 결과만큼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10월 2일 월요일 개사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수가 거의 적거나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금에 대한 융통. 현금이 정말 잘 들어와요.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쓸 만큼 돈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지출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원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출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일 거예요. 기회도 많지만 지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10월 3일 화요일은 갑오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개천절이죠. 이날 휴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자신의 휴가를 위해서 이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지만 노동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사부작사부작 일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고요.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와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는 다발적이고 또 자신의 자의로 나서서 일을 하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즉 일을 만들어내는 날이다. 금요일은 10월 6일 정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하던 일이 중단될 수 있는 날이고 거래, 구매, 물건의 매매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지 않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되어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길이 꼬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곤란한 상황에 또 놓을 수가 있는 날이죠.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 기해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존 관계에 대한 싫증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에 대한 싫증, 그래서 연락을 피한다거나 핸드폰을 꺼두고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 식신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기간입니다. 의식주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인데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크게 개선되는 흐름으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즉 특히 이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할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적인 흐름, 일복은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해냈구나라고 하는 좀 자신에 대한 감동, 감격에 대한 이 감동이 좀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10월 2일 월요일은 개사일이에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계획도 투자를 하고 또 추진을 하시게 되는 일진으로 보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자신감을 크게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어떤 장소에 가시더라도 크게 주목받게 되는 인기운이 상승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주의가 필요한 하루로 예상이 되는데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조심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덤벙거려서 놓고 내린다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혹은 정신 상태 자체가 산만해지기가 쉬운 하루이기 때문에 이득이 안 되는 일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노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 인고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토 스스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을 수가 있고 그 또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기해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토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이 들어와서 겁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기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경쟁의 환경에 들어섰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갖추었다. 특히 이 유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을 수 있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유는 말을 하는 입을 뜻하고 유, 술, 해이 흐름을 봤을 때 바로 해수, 임수, 이 식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번 신유월의 목욕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격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 인자가
계속 따라다니죠. 또 이로 인해서 재성이 무력화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을 하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죠. 아까 신유월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어떤 자산이나 금전의 융통이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10월 2일 개사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날이고 실제로 할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날 작지만 취업 소식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갑오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하루 종일 어떤 휴식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처음 보는 장소로 놀러 가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신중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덤벙거려서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수가 높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소 의견 대립도 생길 수가 있고 또그 과정에서 본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 기해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실제로 이날 컨디션이 좀 별로라던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신유월 비견의 운을 만난 상황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성에 대해서 무력화될 수 있는 기간인데, 만성 질환에 시달리거나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재관의 흐름이 불안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속 나만 희생해야 되는 일,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왜곡을 시키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인 기회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이죠. 또 본인과 실력이 거의 비등한 이 겁재들의 힘도 아주 왕성한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것이 이번 달에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월 8일부터 임술월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기간까지만 잘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은 개사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소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즉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월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 식상이 친정집도 되거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부모님 집에 상황이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살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은 갑오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장거리 길을 나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성의 상황 때문에 또한 막상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고난이 없는 상황, 그래서 좀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10월 4일 을미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가까운 사람들 덕분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10월 5일 병신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같은 조직의 사람들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가로챌 수 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이에요. 현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상황의 일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지 않고 이것을 잘 처리하게 돼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7일 토요일이죠. 무술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열심히 누군가를 돕거나 또는 자신의 일을 했는데 마무리가 다소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에 이 일처리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 기해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약속을 누군가와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또는 계약서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큰일 날수 있어요.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온 기간이고 이제 한로가 되면 다른 달로 곧 바뀌게 되죠. 이번 기간까지는 임수 입장에서 감추어 두었던 특히 애정사 중심으로 어떤 남녀관계라던가 애정사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기간이 될수 있어요. 또 재관의 상황이 이 화토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일들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는데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식상이 무력화되는 기간이기도 해서 자신에 대한 보상도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네, 하지만 인성이 힘이 강하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개인적으로는 참았던 이런 기간들이 힘들었던 기간들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월요일 계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인맥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갑오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잘해왔던 일도 다소 허둥지둥 헤맬 수 있는 날이고요.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흐름도 보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일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10월 6일 정요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 그만큼의 소비가 늘어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탄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날은 다소 간섭과 방해를 자주 받게 될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기해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셔도 중심적인 일을 맡게 되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에 들어서서 편인이 강해지는 상황이고 이 기간에서 개수 스스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겁재 임수 같은 경우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고 비견 개수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 겁재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임수의 이 활동이 개수에게는 간섭,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식상과 재성, 그리고 관성의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고유의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이라는 것은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길흉으로만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횡재수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손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확실한 것은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는 간섭과 방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2일 개사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게을러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고 화요일 개천절인 10월 3일은 갑오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되고요. 진행 중인 일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은 정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드시는 음식으로 인한 탈이 날 수 있는 인자가 보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술토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본인의 문제를 다른 제3자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팔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일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다소 마음이 어려워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